주변을 둘러보면 외국인과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는 경우를 이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인지 지난해 결혼한 부부 10쌍 중 한 쌍은 다문화 결혼이었습니다. 한국 남자가 외국인 아내를 맡거나 한국 여자가 외국인 남편을 만나는 건데요. 17%나 늘면서 2만 건을 돌파했습니다. 혼인 유형별로를 보면 한국 남자가 외국인 아내를 맡는 경우가 70%나 됐습니다. 조금 줄긴 했습니다만 최근 3년간 출생아 20명 중 1명 정도는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. 여기에 외국인 근로자와 유학생이 꾸준히 유입되면서 내년이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에서 외국인 비중이 5%를 넘길 것으로 예측됩니다. 이젠 대한민국도 다문화 국가란 타이틀을 달게 되는 겁니다. 저출생, 고령화가 가속화하는 가운데 이 다문화 과정에서 태어난 아이들도 언젠가는 대한민국을 짊어질 일꾼이 될 겁니다. 차별 없이 돕고 경쟁하며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잘 스며들도록 지원해야 할 겁니다. 앵커 리포트입니다.